안녕하세요. 최미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회심한 찬송가 작사자 존 뉴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이 곡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따라 부를 정도로 은혜롭습니다. 이 곡의 작사자인 존 루터는 한 창선의 선장 아들로 출생하여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배 위에서 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성격이 포악해지고 부도덕한 생활을 일삼았으며 범죄로 투옥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프리카에서 흑인노예 매매업을 하다가 1748년 폭풍을 만났을 때 회심하게 됩니다. 나중에 목사가 된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방탕하로 지냈고 죄의 노예 중에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는 82세 일기로 주님께로 가게 되었는데 그가 눈을 감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첫째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는 일이요. 둘째는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는 일이요. 셋째는 가장 놀라운 것으로 내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늘비전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